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우리 성경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유를 무엇인가라고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자유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가 있고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만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없다면 아무리 자유스럽게 다 열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정신적으로 참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붙잡혀 있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붙잡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풀어놔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주의는 육신적인 생각과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육신적이고 욕망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상반절까지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이 인간적인 요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일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다른 앞에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이런 것들은 뺐고, 분냄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다투게 되고요, 또 분쟁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금만 나와 다르면 당지져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열과 투기하는 것까지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뒷끝은 없다. 화 먼저 내고 뒷끝 없다는 거. 화난 사람, 그 상처받은 사람은 다 아픈데 나는 뒷끝 없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뒷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화내지 않고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아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분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투기하는 것과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고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왜 그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쉽게 경험하지만 너무 쉽게 또
지나쳐버리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이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 실패와 탄식과 갈등과 증오들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에 낙심과 좌절과 실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좀 절제할 줄 알고 내가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누군가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인도하는 삶, 가장 중요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성경적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길이 아니면 때로 기차가 궤도에서 이탈하듯이 우리의 삶도 이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삶의 궤도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이탈하지 않도록 언제나 도와주고 언제나 보호하고 언제나 그 길에게 그 주변에서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이 궤도에서 이탈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는 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육체의 소욕들이 막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 위해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초점을 잊지 않아야 돼요.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영성가들이 뭔가를 이렇게 나타날 때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비도덕적이고 일상의 삶을 무시하고 질서 있는 질서가 없는 생활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를 호도하고 유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윤리적이지 않거나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높은 차원의 윤리의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통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행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이성적이지 않고 이 황홀경에 심취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로 호도하는 그룹들도 있고요. 요즘도 뭐 지금이야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일상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삶의 기초 위에 그 삶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 전혀 뚱딴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져 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성령의 최고의 구멍은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요. 한번 종종 찾아보세요. 대부분 자기 헌신은 없어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만 있지 자기 헌신, 자기가 내어놓고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이런 도덕적인 수준은 없습니다. 대부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분별력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윤리의식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아주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인격도 성숙한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존중해주는 삶의 수준으로 높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회가 변화되잖아요. 더 좋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는 평가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회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좋은 수준이 있는지 나쁜 수준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사랑이다. 또 하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역사에서도 줄곧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려는 것이 동등한 삶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 속에서도 차별받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시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남성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시대는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여성들이 지금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항변하고 싶겠죠.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존중감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렇게 두 부류의 이 존중감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성령의 역사 때문에 얻는 황홀경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다 보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믿었던 사람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막 믿고 싶은데 참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입신이었고 그게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보면 다양한 은사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은사 중에 각종의 은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더 큰 은사가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를 더 크고 아름답게 결실하게 맺는 그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누군가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와 권면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의 핵심, 기준, 그 은사의 출발점은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사람을 나타내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어렵게 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어떤 은사든 그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세워주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끝만 나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은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기독교 무당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집 가서 복채 내놓고 기도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말씀들이 누구냐, 무슨 말을 하냐면 꼭 점쟁이와 똑같이 말합니다. 뭘 잘못했냐고. 이거 풀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건 저도 마칩니다. 저한테 다 오세요. 저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따를수록 어떻게 세워져야 되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파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일반인들과 엄청난 차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십일조를 틀림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심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셨던 부류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임이든 어떤 목장이든 소그룹이든 또한 어디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어떤 곳에서든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나도록. 물론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 기도함으로 가르친 것과 내가 비난으로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형을 이겨먹고 은혜를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내 삼촌 라몬의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양떼를 모으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허벅지 뼈가 어긋나면서 그의 생애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속여먹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류어 승리하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야 돼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요즘 한국 교회가 계속 현실 세계만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야 그건 수준 낮은 사람이나 얘기하는 거지. 우리처럼 학식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뭔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의지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아? 어디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빠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버려요. 왜?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이 마음대로잖아요. 안 그런가요? 많은 사람이 천국 소망이 있으면 뭐 이 땅 막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거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간 시간마다 주어진 나의 삶이 그냥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천국이 없다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보여주며 살면 되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홀연히 변화된 몸을 가지고 부활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어진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삶이 그 천국에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고 하면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우리 시간 시간마다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인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고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확실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